안녕, 차켓, 예. 워. 오늘은 닌자 레전드 해볼 거예요. 카르마 모으고 최대 등급 달성! 아무리 해도 돈 모으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왜? 전에서 말했듯이 캐릭터가 누비예요. 완전 초보여서. 눕과 고수의 차이는 아무래도 카르마의 차이. 그럼 카르마가 뭔지 알아볼까요? 카르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모으는지 알아봐요. 카르마는 얼마나 좋은가 혹은 얼마나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나오는 영혼을 먹으면 카르마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캐릭터를 죽일 때 빨간 영혼이나 파란 영혼을 볼 수 있어요. 파란 영혼은 좋은 굿 카르마, 라이트 카르마를 올려주고요. 빨간 건 다크 카르마, 나쁜 카르마를 올려줘요. 다만 내가 나쁜 다크 카르마를 모으고 있는데 다른 캐릭터를 죽이고 나온 파란 좋은 카르마를 먹었어요. 그러면 나의 나쁜 카르마가 그만큼 감소돼요. 그래서 나쁜 카르마나 좋은 카르마를 선택해서 본인이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럼 이 카르마가 닌자 레전드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프도 많이 해서 랭크업도 하고 스윙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는 트레이닝 지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트레이닝 지역이 뭐냐면 보통 한번 스윙을 해서 닌지수를 100을 얻는다 치면 트레이닝 센터에 가면 더 많은 몇백 닌지수와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랭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무기를 사기 위해선 트레이닝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하면 더 빨리 캐릭터를 키울 수 있어요. 그 트레이닝 센터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카르마를 모으는 거예요. 카르마를 많이 모을수록 더 좋은 트레이닝 지역에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카르마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캐릭터들을 죽이면서 나오는 영혼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싸워야 돼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잘 안 싸우고 스윙만 하고 그리고 뭐 등업만 하고 하는데, 사실 이 게임은 만나는 캐릭터마다 싸워야 돼요. 만나는 캐릭터마다 죽이려고 하고 만나는 캐릭터마다 영혼을 얻으려고, 카르마를 높이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듀얼을 참가도 하고 계속 이렇게 게임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스윙만 해서 돈만 벌고 있어요. 혹은 점프해서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높은 곳, 이 섬에 올라가면 박스에서 카르마를 얻을 수 있어요. 한쪽에는 다크 카르마가 있고 한쪽에는 라이트 카르마가 있어요. 좋은 카르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크 카르마를 모으고 있는데 라이트 카르마를 먹으면 완전 망가져요. 그러니까 원하는 카르마를 모을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중해야 돼요. 이 박스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카르마를 많이 먹으려고 막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막상 여기 박스를 열고 나서 엄청난 양의 카르마를 받고 바로 다크 카르마 상점 가서 모든 아이템을 한 번에 다 오픈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요소니까 다른 친구들을 죽이기가 미안한 친구들은 열심히 올라가서 여기 가서 이 박스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 지역을 열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면 아이템을 더 빨리빨리, 아주 빨리빨리 올릴 수 있어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닌자 레전드를 하면서 캐릭터를 빨리 키우고 싶다 라고 하면 카르마를 많이 모으고 트레이닝 센터를 열어서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훈련을 하세요. 제가 게임하다가 등업하는 중에 지금 가질 수 있는 검들 중에 가장 마지막 거, 가장 좋은 검 그거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단계 드래곤 레볼루션 폼 5로 업데이트하는 거 보여드려야죠. 같이 봐요. 야,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하얀색 검이 더블 드래곤 레전드 블레이드잖아요. 이 하얀색이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검은색이 마지막 거예요. 저는 이제 등업한 다음에 마지막 검까지 가질 거예요. 다음 비디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다음 비디오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이 검 봐요. 진짜 멋있다. 만들어서 갖고 싶다. 이거 3D 펜으로 만들어 볼까? 오, 진짜 멋있다. 자,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드래곤 레볼루션 5. 드래곤 에볼루션. 드래곤 에볼루션 폼 5. 오케이. 4밀리언 타임즈요. 와우. 저는 이렇게 돼서 제일 높은 등급이 됐어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아마 제가 마지막 섬까지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로블록스 주고 사지 않고 직접 점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섬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검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팍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비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체키 예. 바이. 우우 우우.